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리들이야. 농장에는 오리들 말고도 많은 동물들이 모여있어. 이 중에서 오리 가족을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볼까? 농장에서는 아기 오리 세 마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까이 가서 들어보자. 난 싸움 구경이 아니면 관심 없는데. 리사, 어제 엄마가 사과파이를 만들어줬는데 엄청 맛있었다. 우리 엄마 요리는 정말 최고야. 왜? 사과파이? 집은 파이를 아빠가 만들어주는데. 우리 아빠는 요리도 잘하는데 힘도 세다. 대단하지. 뭐? 우리 아빠가 더 쎌걸? 우리 아빠는 100kg짜리도 거뜬히 들거든.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쎌걸? 우리 아빠는 마음만 먹으면 집도 들어올려. 우리 할머니는 돈이 엄청 많다. 집이 100개도 넘게 있어!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 똑똑하다! 상을 100개는 더 받았을걸? 우리 언니는 키가 100m도 넘어! 우리 누나는 로봇으로 변신도 한다! 우리 오빠는! 우리 형은! 뭔가 흥미진진해졌는데? 역시 싸움 구경이 최고지! 다들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족 자랑을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말려야 하지? 그 와중에 한 아기 오리는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어. 혹시 이야기에 끼지 못한 걸까? 글쎄, 뭔가 엄청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퍼즐을 풀어서 가족 이야기에 낄 수 있게 해주자. 파무이 글자를 따라가면 돼.
왔어. 친구들이 가족 자랑을 하다가 지칠 즈음 아기 오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나를 많이 사랑해줘. 에이, 뭐야. 거짓말까지 하며 가족 자랑을 하던 두 오리는 부끄러워졌어. 사실 우리 가족도 나를 많이 사랑해줘. 맞아. 우리 가족도 내게 사랑을 듬뿍 주는걸? 오리들은 집에 갈 때가 되자 각자 가족의 손을 잡고 돌아갔어. 마지막으로 퍼즐을 하나 더 풀어볼까? 다들 가족 품에서 행복해 보여. 재밌는 싸움이 될 뻔했는데 아쉽네. 왜, 거짓말하는 것보다 보기 좋은데? 우리는 서로의 자랑을 해주는 건 어때, 돈쯔? 뭐? 그런 걸 왜 해? 어디 보자. 돈쯔는 솔직하고 재미있고 똑똑하고 똥똥한 배도 귀여워. 자, 나는 어때? 그러니까 펀츠는 그러니까 너무해 돈츠.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 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 봐. Duck, 우리, Mommy, 엄마, Daddy, 아빠, Sister, 여자 형제, Brother, 남자 형제, Grandma, 할머니, Grandpa, 할아버지, Family, 가족.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